이철수 한국폴리텍대학 신임 이사장이 오늘 취임했습니다. 인천폴리텍대학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이철수 이사장은 한국폴리텍대학을 평생교육과 교육개혁을 선도하는 기관으로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철수 이사장은 학력인구 급감과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직업교육 훈련에도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된다면서 속도감 있는 혁신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중장기 발전 방향인 비전 2040을 마련하기 위한 미래위원회를 구성합니다. 미래위원회에는 교원과 직원뿐만 아니라 산업계와 교육계 등 다양한 인사들이 참여합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않으면 죽게 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직업 교육 훈련에도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고 이 부분을 위해서 저희 교직자뿐만 아니라 교육계, 언론계 등 다양한 외부 인사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또 학내 구성원들의 의사를 존중해서 새로운 청사진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교직원 처우 개선과 복지 서비스를 확충하고 홍보 전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